오늘 영상은 노트북 디스플레이 내 손으로 직접 바꾸기. 노트북은 새거 사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노트북 개조 업그레이드랄까? 그것은 노트북의 구린 디스플레이를 좋은 디스플레이로 바꾸기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녀석이 예전에 리뷰했던 라이젠을 탑재한 레노버 가성비 노트북인데 구입해서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가성비 하나는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것이지 나머지는 좀 부족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간혹 100만원이 넘는 노트북을 리뷰할 때 보면 성능이 50만원대보다 못하네요? 그 돈 주고 그 성능의 노트북을 왜 사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모두 이제 PC 종류들은 일단 성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성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 성능보다도 부가적인, 특히 노트북에서는 디스플레이나 무게나 배터리나 여러가지 요인들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PC도 보면 예전에는 그 가격이라면 더 좋은 성능으로 구입을 했지만 이제는 CPU의 성능을 낮추고 뭐 더 좋은 그래픽카드, 아니면 나는 디자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더 투자,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의 성향에 맞춰서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교적 외산 노트북들은 호환이 가능한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교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AS 때문에 대기업 노트북을 많이 선택하지만 솔직히 노트북 자체는 외산 쪽이 좀 가성비 좋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AS가 구려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냐면, 보통 가성비로 나온 제품들, 대략 가격이 한 60만원, 70만원 이하대의 제품들은 화질, 그러니까 색 재현율, NTSC45%인 제품들이 많습니다. 요 수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보통 한 72% 이상만 돼도 꽤 괜찮게 볼 수 있는 수준이지만 한 45% 정도 되면 이제 흔히 말하는 물 빠진 색감, 이러한 느낌이 들어요. 일단 이 노트북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노트북에서 많이 교체하는 램이나 SSD는 그냥 이제 거의 호환 부품만 보면 되는데, 특히 디스플레이 패널은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모델을 검색해서 이 모델에서 교체한 사례를 찾으면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아이디어패드 슬림5는 그것도 15인치가 아닌 14인치 모델이기 때문에 더더욱 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링을 하면서 자료 조사를 더 해봤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놀란 게 뭐냐면, 외산 노트북들은 이런 이제 부품 호환에 대해서 공식 사이트에서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레노버 서포트 페이지로 들어가보면 호환되는 부품에 대한 종류도 볼 수 있고 특히 분해를 할 수 있는 가이드까지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국산 노트북들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고른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슷한 모델명의 논글레어라는 제품이 있었고, 부품 호환에 있는 목록과 대조를 해보면 GQ1과 GQ2 요 차이가 있는데 이왕이면 새 제품이 더 좋겠지 라는 생각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했는데 배송이 요즘 엄청 빠르더라고요. 구입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도착을 했고 가격은 $80, 한국 돈으로는 한 9만원 정도 되죠. 스펙은 이노룩스의 논글레어, FHD인 것은 동일하고 NTSC72% 400니트의 패널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서멀그리스 제도4, 램이나 SSD 업그레이드를 위한 합판 분해보다 디스플레이 교체가 더 신중해야 되고 난이도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노트북에 전원이 켜져 있다면 전원부터 꺼주고, 나사는 아이폰처럼 약간 별나사처럼 되어 있거든요. 특히 그랜같이 얇은 제품들은 합판 분해할 때 크랙이 갈 수 있어서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배터리 케이블이 지금 요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배터리 케이블을 뽑아줬고, 여기서 이제 더 확실하게 하려면 오른쪽 힌지 그리고 왼쪽 힌지를 분해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좀 귀찮잖아요. 다른 제품들도 많이 비슷할 것 같은데 노트북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교체하려면 대재를 분리해줘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너무 강하게 힘을 주면 베젤이 깨질 수도 있어요. 양면 테이프로 접착이 되어 있네. 속살을 조심히 타이르듯. 이 모델은 어쩔 수 없이 밑에 힌지까지 다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커넥터도 뽑아줬고, 안테나 케이블이 지금 여기 두 개 걸려있어서 많은 노트북들이 와이파이, 그 블루투스 안테나를 모니터 쪽에 이제 연결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케이블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합판을 완전히 분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나도 처음 분해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 제 생각에 요 캡을 분리하는 게 가장 고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몇 개 풀어먹긴 했거든요. 이제 베젤을 드러냈습니다. 오! 이거 약간 아이폰 배터리 교체하는 것 같다. 껌 같은 테이블. 반대쪽도. 오! 여기 있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케이블을 분리하면 완전히 디스플레이를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 구입한 디스플레이. 오. 오, 진짜 많네 이거. 이 정도로 포장하면 해외 배송에서 절대 부서지진 않겠다. 기본 패널은 AU에서 제작된 것이고 회 뜨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기존 패널과 비교했을 때 이노룩스 패널인 것은 확인했고 30핀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도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보호필름도 붙여줘서 왔구나. 가장 먼저 이제 가조립을 해서 디스플레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패널에 호환이 되지 않는다면 화면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립을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아, 제발 정상 작동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배터리만 꽂아주고. 지금 전원을 넣었기 때문에 팬이 돌아가. 오! 오! 성공했습니다. 모니터 패널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디스플레이 품질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일단 작동까지 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빨리 노트북을 종료하고 다시 재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게 있다면 기존 베젤을 이제 다시 부착하기 위해서는 접착 테이프가 필요한데 분해할 때 보니까 기존 디스플레이에 접착 테이프가 좀 묻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것을 따로 구입하진 않았기 때문에 기존 베젤에 다시 부착을 해줘야 되고 아까 껌처럼 땡긴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시 이식을 해줘야 되는 고라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더 좋은 디스플레이로 교체는 성공했습니다. 밝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250니트에서 400니트로 증가하다 보니까 밝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실내에서도 거의 풀 밝기로 많이 썼는데 지금은 밝기가 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낮춰서 써도 되고 외부에서 썼을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밝기가 가장 큰 불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패널을 교체하자마자 아무리 막눈이라도 이 화질이 좋아졌다는 게 완전 체감되더라고요. 시야각 같은 경우에도 뭐 문제없이 기존에도 시야각은 괜찮았지만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고 이 진득한 색감, 물 빠진 색감에서 진득한 색감으로 왔다는 게 가장 크게 체감되었습니다. 이제는 100만원 넘는 노트북, 뭐 QLED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 나머지 뭐 그램이나 다른 노트북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급 정도는 충분히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바꾸니까 아니 생각 이상으로 만족감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재조립을 하다 보니까 따라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결국 한 번 더 뜯어야 되는데 만약 베젤이 쉽게 분리되는 모델은 괜찮지만 힌지 부분의 부품을 하나 더 분리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을 드러내면서 사실 제가 이빨을 거의 다 뿌려먹어서 고정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물론 쓰는데 문제는 전혀 없지만 약간의 빈 공간이 보이고 그리고 만약 조립하실 분들은 디스플레이를 분리할 때 한번 이제 디스플레이 모서리에 약하게 뜨거운 열기를 쏴주면 훨씬 더 쉽게 테이프를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젤에 양면 테이프를 새 걸로 발라주지 않다 보니까 위쪽에 조금 뜨는 점. 저는 그래서 힌지 부분의 부품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하나 더 주문해서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려고 해요. 똥손이라면 따라하지 마세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제 새로운 11세대 인텔을 탑재한 노트북들도 점점 출시하고 있고 또 새로운 노트북을 구입할까 고민하신 분들은 사실 얘 자체의 성능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만약 이 정도급의 노트북을 쓰시는 분 그리고 손이 좀 금손이시라면 디스플레이 교체를 고려하지 마시고 돈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더 좋은 노트북을 구입하세요. 진짜 가장 크게 체감되는 건 색감이 엄청 진해졌다는 것. 밝기는 조금 더 사용해보니까 50%까지는 막 크게 차이가 나진 않고 한 80%에서 100% 사이가 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밝기보다 이 색감이 진득한 만족감이 훨씬 더 크네.